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이거는 그 미니 14인데 그 223 탄을 사용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556 나토 탄을 사용할 수 없고 223 탄을 사용하는 건데 지난번에 뭐 제대로 안 돼가지고 쏘지를 못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일단 사격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차이점은 요 223는 요 미니 14에 사용되는 이렇게 요 부분에 여기 구멍이 있어요. 여기. 그리고 요거는 그 556 나토 탄을 사용하는 건데 요게는 구멍이 없어요. 요거 차이 같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556 탄이고 요거는 223 탄이거든요.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제대로 했는데 한번 보자고요. 할 수 있을지. 됐는데 한번 타격 약 한 50야드 있거든요. 저 앞에 맞을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. 스코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스코프가 떨어졌어요. 이런 또 다른 걸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. 이렇게 제가 엉성합니다. 테이프. 이번에 워싱턴주에서 그 반자동 소총을 그 규제하는 바람에 이것도 하는 수 없이 제가 이걸 샀어요. 이거는 그 미니 14인데 택티컬이거든요. 근데 스코피가 장착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뭐 조절을 할 줄도 사실 모르고요. 요거 한번 쏴 보겠습니다.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. 그리고 요거 장점은 뭐냐면 요 택티컬이라서 이게 스코피 이렇게 요게 나와요. 그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요거는 그 또 이게 제껴지거든요. 이런 식으로도 한번 쏴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도 한번 쏴 볼까요? 먼저 오케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권총처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야? 응? 오, 또 이게 또 뭘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또. 오케이. 요렇게 걸리는 게 맞는데 또 이게 탄창이 제대로 안 걸리는 것 같거든요. 한번 보자고요. 이건 너무 불편한데 이거. 잡을 데가 없어요. 여기 이렇게 잡고 해야 되나? 레드 다또 배럴가 다 나간 것 같아요. 레드 다시 없어가지고 대충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이게 또 배럴이가 죽었어요. 아 참.
지금 또 나오는, 약간 나오는데 한번 보자고요. 다 쏘았는데, 아유, 팔이 아프네요. 역시 개머리판을 그 어깨에 대야 되나봐요. 어깨에 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? 또 이게 또 뭐에 안 맞는 모양인데, 단 이게 또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탄창이 지금 이거 새 건데, 제가 지금 이번에는 들어갔어요. 한번 보자고요. 탄창에게 문제가 있네요. 스프링에 문제가 있던지, 스프링에 문제가 있나 봐요. 아, 매거진이 안 좋은가 봐요. 뭐야, 안 맞아. 아, 스프링이 안 좋은가 봐. 안 들어가. 매거진에 스프링이 안 좋은가 봐요. 안 튀어. 요 매거진에 스프링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또 탄창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. 또 해보겠습니다. 이 탄창이 지금 그 신품인데, 그 영감님이 그 가지고 있던 거, 박스에 들어있는 걸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. 근데 왜 스프링이 안 맞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. 아, 또 요거는 또
여기서 또 제 하나에 튀어나오지도 않았고 하나는 또 들어가고 이런 식이네요. 얘는 지금 그만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하나 끼어가지고 안 빠지고 있어요. 아마 여기 이젝터가 문제든지 아니면 스프링이 문제든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제가 손님이 저한테 팔았는지 모르겠어요. 오케이, 또 다른 것 해보겠습니다.